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우 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래. MC가 뭐 나오니? 자, 3월인데 3월인데 계속 겨울이죠. 어제도 눈 오고. 네. 끝간데 없이 겨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나 또 내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아, 추워서. 네, 목도리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복장만 봐서는 절대 3월 중순이라는 거를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죠. 요새 좀 이상합니다. 한 이러다가 4월까지 겨울일 것 같고 5월부터 바로 여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눈이 오고 다음날 모기가 나오는 이런 날씨로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또 우울한 날씨에 또 동호 씨도 우울한 소식이 또 있으시죠? 좀 안타깝습니다, 동호 씨.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동호 씨가 우리 영 스페이지 보시는 예, 영세 뮤지션으로 이렇게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휘청하게 되죠. 동호 씨가 얼마 전에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다 강도는 이렇게 하고 내놔구나. 네, 동호 씨가 없을 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악기 관련 용품을 싹쓸이 해가셨습니다. 해갔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토비아스 베이직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버드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씨가 지금 새 베이스 사고 거의 다 주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지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 동우 씨가 새로 베이스를 사고 잔고가 바닥이 난 이유는 베이스계 신성 스미스. 뭔 스미스죠? 켄 스미스죠. 폴 스미스는 옷이지 옷. 네, 베이스계의 신성 켄 스미스 베이스를 사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우 야, 이거 베이스 살 돈이면은 이거 GSR 180 20대 사가지고 음악 하고 싶은데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 분반을 마련해줄 수도 있을 만한 가격이겠다. 네. 그게 시사하는 바는 이 베이스가 그만큼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의 기어는 GSR 180 본격적으로 네,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렴하게 나온 베이스인데 놀라울 만한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항상 어느 수준 이하의 이제 저가형 모델들은 사실 리뷰를 하면서도 저희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기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저가형 모델들이 있고 야 이건 괜찮은데? 라고 놀라면서 치는 저가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대에 성능비로는 확실히 꽤나 뛰어난 축에 속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되게 좀 불안한 게 아이바네즈 저가형 베이스들이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이렇게 막 썩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는 베이스들이 잘 없죠. 뭐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근데 이건 아이바네즈의 그런 저가형 베이스 중에서 굉장히 좀 댐핑감이나 어떤 소리의 깊이에 있어서 다른 한 중가형 모델들과 비교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목재가 아가티스를 사용했거든요. 바디가 바디 굉장히 가벼워요. 정말 예, 가벼운데 가벼운 거에 비해서 나오는 사운드의 무게는 악기 무게 대비 사운드 무게로 하면은 거의 뭐 비율로는 거의 뭐 가히 최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베이스가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묵직한 바디가 내주는 묵직한 사운드의 울림과 깊이를 좋아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약간 불안할 정도로 이런 걸 들고 쳐도 베이스라고 해도 될까 막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굉장히 충분한 중점을 뽑아주고 있는 좀 놀라운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부터 간단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헤드 쉐이프. 네, 오픈 기어요. 아, 오픈 기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씩 나 있는 아이바네즈 말머리가 생겼죠. 네, 후면부에 보시면은 네, 원산지 표시되어 있고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되어 있고. 자, 원산지는 역시나 인도네시아. 네. 요새 인도네시아 없으면 아이바네즈는 뭐 만들지 못할 것 같군요. 네, 로즈우드 핑거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렉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로즈우드가 역시 뭐 나름대로 이제 보급형 저가형 모델로 나온 모델이니만큼 그렇게 막 고퀄리티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메리칸 로즈우드를 봤거든요. 같은 로즈우드라도 로즈우드마다 남의 질감과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 무난한 로즈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고급 최고급 로즈우드를 사용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밑에 바디 내려가서 보시면
재즈 베이스 타입의 바디 쉐입에 컨투어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바네즈 특유의 약간 날렵한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아가티스를 사용을 해서요. 이게 아가티스가 엘더의 대체목이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엘더의 대체목이라고 하기에는 나무의 성향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너무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올랐어요, 들어봐. 네, 이거 진짜 종이 돼 있습니다. 저기 빨리 후면부 보여주세요. 네, 후면부, 후면부. 네. 네, 네, 후면부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 뭐 여기 백판넬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볼트온, 포볼트온, 아주 일반적인 컨투어 처리 포볼트온이 돼 있습니다. 끝. 그리고 다시 전면 볼트로 가서 픽업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노브가 컨트롤 노브가 넥 하고 브릿지 쪽 픽업 볼륨 컨트롤 노브가 달려 있고요. 톤 노브, 즉 투 볼륨 원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픽업을 담당해주고 마지막에 톤 노브가 달려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픽업 세트가 넥 픽업 쪽이 이제 PSNDJ 넥 픽업, 그리고 브릿지도 PSNDJ 브릿지 픽업 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 브라운 선버스트, 네, 트랜스페어런트 레드, 블랙. 그냥 브라운 괜찮은데요? 브라운, 예, 브라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선버스트가 좀 질리는 색상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선버스트 아주 뭐 무난한 가장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어울리네요, 또 이 베이스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선버스트가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이 베이스 모델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고급스럽습니다. 레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취향의 차이겠지만 좀 놀랄 것 같군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가볍다라는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울 만큼 가볍습니다. 놀라울 만큼 가벼운 몸체에 비해서 놀라울 만큼 묵직한 사운드를 뽑아주는 아이바네즈의 소리를 넥 픽업과 브릿지 픽업을 한번 분리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 앰프는요, 오렌지 앰프로 오렌지 25BX로 간단하게 사운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브 보시면은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톤 노브, 일단 톤 노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브릿지 픽업입니다. 그리고 넥 픽업 볼륨 왼쪽, 네, 넥 픽업 볼륨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일단 브릿지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브릿지. 뭐 근데 동호야 전시 못 차리게. 동호야 도둑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넥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넥 픽업 쪽은 톤은 좋은데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나는군요. 네, 그러면 두 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풀 세팅입니다. 놀랬던 건, 그죠? 두 개의 픽업 세트를 하나씩 사용을 하셨을 때는 다소 가벼운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사용하셨을 때 생각보다 댐핑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댐핑감 되게 좋은데요? 네, 슬랩하는 감도 되게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운드를 내셔서 사용을 하실 때 다양한 사운드마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쫙쫙 뽑아주는 베이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이제 픽업 세트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괜찮은 톤을 찾아내는 데는 무리 없는, 충분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용 및 소규모 공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이스의 무게에 짓눌려서 베이스 연주가 너무너무 불편하셨던 분들, 지금 당장 초보에서 막 중수 고수로 넘어가고 싶으신데 베이스의 무게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고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나 버거우셨던 분들한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가볍다라는 걸. 조용한 몸개그를 계속 선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동훈씨의 멋진 또 이제 본격적인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가볍지만 무거운 아이바네즈 일렉트릭 베이스 GSR 180,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기회를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